테이크 먼저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몇 살? 올해가 이제 47이죠, 용띠. 이제 우리 저기 그 대주님이 본인이 부처님 대자 대비 자비로운 부처님보다 더 꼭대기에 앉아 있고 저 높은 양반들이 그런 양반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그건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들어봐. 내가 누구를 이제 해코지를 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해코지를 하고 싶으면 쉽게 얘기해서 저 무당이 있는데 저 무당을 내가 미워했어. 어? 저 무당이 미워. 그러면 저 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 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 무당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좀 마인드 잘못된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사주가 가물이 많고 놀이 많습니다. 가물이라는 건 직성의 가물과 조상의 가물과 대감의 가물놀이 너무나도 많이 따라 들었거든. 내가 본인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본인이 듣는 얘기 아니면 점 하나도 못 보네. 안 맞고 본인은 나한테 점을 보러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걸로 보거든. 본인이 머리 깎아 중이다느냐 중사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셨고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하셨고 본인은 그런 줄 알고 계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 스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큰 스님들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아니야? 맞아요. 있습니다. 응, 그럼 해봐. 제가 원래 제가 좀 회사를 들어가면서 회사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차를 안 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차피 봉사활동 다니고 절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차도 필요하고 해서 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접촉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처음엔 그때 나도 몰랐어요. 왜 이런지를. 그러고 그게 계속 나면서 한 6,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저도 기도한답시고 뭐 설악산 봉정감도 뭐 한 50번 가고 떡도 지고 올라가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스님들이 말하는 선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좀 열리더라고요. 들리는 것도 좀 들리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회사 사장이 거기에 구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파 안에도 보면은 100억 원대 사장들만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근데 100억 원대 그 사장들이 뭘 하냐면은 그 직원들의 들어오는 운을 빼앗아서 그 회사를 키워요. 근데 진짜 미친. 아니 그게 돼요. 쏙 빼가요. 입춘날 내가 뭐 딱 우중충하면서 쓰러질 뻔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나도 뺏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눈이 열렸을 때 밥 먹는데 보니까 그 형님이 한 분 있는데 그 형님도 딱 얼굴을 보니까 딱 뺏긴 얼굴이더라고. 뭐를 빼갈 수 있다고요? 뭐를? 들어오는 운을 빼앗는다고요. 그래? 네. 이런 거 다 남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봤습니다, 솔직히. 어떤 걸 봤어요? 우리 아버님 묘에 걔네들 가갖고 말뚝 같은 거 박는 거 봤습니다. 누가 묘에다 말뚝을 박았냐고? 그 사장 친구요. 그 사장 친구가 나를 교통사고 내는 거예요. 근데 사장 친구가 본인하고 원한 친구 있어요? 아니죠. 그럼 본인 부모냐고 부모님하고 원한 친구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근데 교통사고를 나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차도 저거 막 금강경 같은 걸 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땜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장 친구가 나를 사고 나게 하려고 한 게 우리 아버님이 기가 약하다 보니까 암이시라 기가 약하다 보니까 나한테 보내는 게 글로 간 거예요. 나도 그래서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본인 아버지가 무슨 뭐 이승만 대통령 측근에 있어요? 아니죠. 그럼 뭔데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아버지 묘했다가 그 사장 그러니까 그 사장 친구가 교통사고 날 교통 혹시 본인 술 먹어요? 아니 안 먹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 앞에 나도 1인 시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쫙 쏘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 근데 그걸 그 스님이 봤어요. 그 노스님이 딱 보고 내가 딱 1인 인사를 하니까 정신의 결합이 좀 오셨고요. 어? 제가 봤을 때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또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본인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도 문제가 되거든. 근데 본인은 절을 너무 많이 다셨고 또 기도를 너무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뜬 게 너무 많이 따라 들어서 본인이 자꾸 귀에 뭐가 들리는 것 같고 아니 오빠가 당신은 운을 왜 뺏어가냐. 산을 넘어 오래 다니셔도 산에 수비가 많아 뜬 수비들이 이런 수비들이 본인한테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무슨 꼼파가 나한테 누구를 보냈다 귀가 얇아 남의 말을 들은 게 너무 많아. TV 보고 봤어요? 아니요. 그럼 뭘 보고 봤어요? 난 꼼파라는 소리 딱 한 번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들으셨냐고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 꼼파 딱가리가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꼼파 혹시 들어봤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꼼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딱 그 얘기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안 들었어요. 뭐 누가 내 운을 뺏고 당신 운을 누가 뺐어? 당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왜 스님들은 자꾸 출가하라고 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가 문제가 진작에 온 거지. 이 스님 안 됩니다 본인.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지? 진짜 속상해 죽겠어. 저한테 영가가 몇 개가 있어 보입니까? 스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저는 본인이 지금 허주가 잔뜩 씌었구나 저분 운을 뺏어갈 수 있는 정도로 기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데리고 오세요. 그분이 기공 놓으면 운 윤석열이 운 빼다가 이재명이 놓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이재명이 운을 뺏었다가 윤석열한테 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무런 위치가 맞지를 않고 이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 생각이고 너무나도 이 얘기 저 얘기 머리가 짬뽕이 와 있는 거야. 또 종교적으로 너무 가담을 하셨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한테 영가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도 어떤 영가인지는 모르죠. 사람이 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놓았어요 영가를?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들어오는데 대장을 한 명을 넣는데 그 대장이 뭐 대장이 깡패 뭐야? 그 다음에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른 영가들. 그러니까 그 대장이 뭐 했던 사람이래 깡패래 뭐래. 아니. 어? 내가 볼 땐 동물 같아요. 무슨 뱀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뱀 같은 거를 본인한테 놓대? 그런 거 아니 우울하지. 지금 여기 목줄기 끝머리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거기 여기로 들어가서 딱 그 모가지 끝머리 거기에 딱 안착을 하더라고요. 정신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 예. 또 우리 이렇게 제대로 된 무속인들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왜 이런 정세가 있는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맞지. 원래 자존심만 많고 난과 같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집 찾아가고 뭐 여기 찾아가고 내가 마치 뭐 무슨 뭐 대단한 신이라도 들어온 건 뭐냐 내세울 건 그것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제가 예전에 천안함 아시죠? 뭐요? 천안함 그거하고 세월호하고 영종론가 거기 미사일 그 날라왔잖아요. 폭파되고 제가 그걸 먼저 한 이틀 3일 전에 다 보고선 저기 여기 이제 PD님 점점 봐줘봐.
피디님. 난 지금은 아무것도 못 봐요. 뭐 천안함도 보고 뭐 다 봤다며 본인이. 영가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죠. 아니 알아서 그만 봐. 아니 얘 이렇게 해갖고는 예. 이거 점을 보러 오신 게.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그럼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예. 한 자리 깔고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이게 먹으려고 왔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와갖고. 맞아 안 맞아? 본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개불도 아닌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신령님 앞에 앉아갖고 이상한 무슨 구원파 얘기를 하나. 내가 당신만 못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무량도 뭐 여기 와서 희롱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차라리 있잖아 나의 이런 중세가 있는데 내가 뭐가 쉬었습니까? 나를 보시라고요. 자신이 똑바로 내가 뭐가 쉬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앞으로 그치 나이 47이잖아 예. 앞으로 살아갈 길이 구만리 같습니다. 어? 예. 차라리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매달리세요. 차라리 어? 그러면 제가 뭐 천안함 사고 난 것도 예, 뭐 예언했다는 거 아니야 다 그 미래를 본인이 그러면 내 미래를 한번 봐봐 본인이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젊은 날 개불할 쪽밖에 없으나 가진 것 나쁜 말로 불화돌 쪽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 하는 게 맞지. 그죠? 예, 예. 이게 이대로 더 가시면 예. 길거리 지나가면 저 크리지맨 그래.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예. 무당은 손을 잡아주는 거야. 본인 부모님도 저승에서 이러는 본인을 원하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예. 아버지가 이러는 걸 과연 원했을까? 아니지? 어? 아닙니다. 부적을 줄 테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장부를 더 넣어줄게. 응? 부적을 지녀갖고 혹시 본인이 예. 어떤 중세가 조금 덜한다 생각하면 예. 어? 예. 어 전화해. 미련한 중생이랍니다. 그냥 동남바깥이 허난이 세상인 줄 알고 세슬로다가 밥을 뜨니 세상인 줄 알지 김새도 나라 충신대주님 가물 노을에 호주 꽃갈이 호떡 씌워서 내년에 신의원당 만성스님들 어떡하겠습니까 마흔일곱 김새도 나라 충신대주 안정을 주고 자정을 주고 자정 주고 안정 주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가보고 싶어. 나 오라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솔직하게 살려달라고 오지. 뭔? 아니 근데 절 봤을 때 지금은 안 된다고요. 지금 안 돼. 어느 정도 조상도 닦고 또 본인 인품도 인격도 쌓아야 되고 무당만 되면 뭐할 건데 인품도 인격도 없는데 아니 본인이 내려가서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정말 중심을 잡고 진실이었을 때 그 얘기도 하라고 진실을 갖고 정말 들을 거지? 어? 네. 나 정말 안타까워 진짜 애처롭고